아, 이제 제가 누적해서 한 1억 원 넘게 쓴 거는 커피 머신하고 네. 커피 가는 기계들의 그라인더라고 하죠. 그라인더에 대해서 많이 쓴 거고요. 네. 그라인더마다 또다 다릅니다. 아, 이거 똑같이 갈리는 거 아니에요? 갈리는 속도도 다르고요. 네. 속도의 달라짐에 따라서 맛도 달라져요. 아, 그럼 속도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빠른 게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빠르면 네. 빠를수록 오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 컨설팅 해드리면 집기 저 어떻게 골라요? 김승우 회장 얘기를 책에 네. 써주셨잖아요. 김승우 회장님께 배운 그 프랜차이즈의 핵심, 이건 뭔가요? 네.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프랜차이즈를 다국적으로 하고 계신데, 저도 그분처럼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수업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맨 먼저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는 그거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세운 그 카페에서 성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장소를 바꿔서 그곳에서 성공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다른 동네 가서 또 성공하고 잘한다. 그러면 이세 박자가 맞춰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걸 복제해 나가기만 하면 프랜차이즈는 성공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네. 그세 가지 단계만 하면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겠네 네. 생각이 제가 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가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네.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또 개선을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커피를 제일 잘 내리고 제가 커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원들도 저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실력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없도록 레시피를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저는 이제 직원이 처음 경험이 좀 없어도 네.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2주 안에 저가 만드는 수준의 한 8, 90%는 만들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할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많은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이제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려면 저도 이쪽을 알고 있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이 말한 프랜차이즈의 핵심이 네. 이세 가지의 매장이 성공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장은 내가 내 가게를 차려서 그곳에서 성공하는 거고, 네. 그두 번째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 성공의 그 방법이 통해서 또 성공을 하느냐. 네. 성공 잘했으면 두 번째 단계까지 된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온전히 빠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거를 가르쳐서 그 제3자가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그 성공의 매뉴얼로 성공을 하면, 그세 가지 매장이 다 성공했을 때 프랜차이즈의 기본이 완성된다. 네, 그 다음부터는 확장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본인 카페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카페 컨설팅 해주시고, 실제 원두까지 만드시잖아요. 지금 네, 납품도 하시고. 네. 근데 프랜차이즈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저도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주저되는 부분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라든지 어떤 점장님이 또는 점주가 그곳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카페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제가 타협하지 않았던 부분은 타협하지 않고, 제가 잘했던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원료를 쓰고 어떤 메뉴를 하는 거는 다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어떤 중요한 사항에서 나처럼 할수 있느냐, 그거를 그 사람이 진짜 지키면서 할수 있느냐, 거기서에 제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도 약간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확 늘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그 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프랜차이즈와 점주와의 계약 관계가 되게 살벌하게 잘돼 있거든요. 네. 물론 본사도 점주한테 잘해야 되지만, 점주도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 대한 그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될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에요. 아. 그래서 직영으로 네. 제가 직원 뽑아서 하고 싶은 욕심은 있죠. 하고 싶은 데들은 있는데, 아직은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수년 내에는, 네. 한 5년 안에는, 3년 안에는 하나의 더 매장, 두 개의 매장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보이게 일을 해야 된다. 이 보이게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카페가 이렇게 독특하게 어떤 것들을 잘한다, 어떤 것 때문에 내 카페에 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뭐 추어탕 집을 가서 추어탕을 딱 먹었을 때, 벽면에 뭐 추어탕의 효능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이 매장이
생긴 이유 이런 것들을 크게 적어놓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한쪽 벽면에 뭐 인테리어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해놓은 거겠지 했지만 네. 사람들이라는 게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마큼 건강한지를 보면 여기다 1, 2천 원 좀 더 비싸도 납득을 하게 되는 것처럼 카페도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이 원두는 3일 안에 갓 볶은 원두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 여기 신선한 커피를 쓰는구나. 그게 이 카페가 그것 때문에 맛있고 없고는 솔직히 큰 차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예, 뭐 저는 때에 따라서 뭐 7일 뭐 열흘 된 것도 사용 많이 하는데 거기서 3일 신선한 원두를 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선한 것만 씁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뭘 잘하는지는 사장님들마다 다 다르죠. 우유루가 특색이 농장이 근처가 있어서 오늘 신선하게 뭐 농장에서 가져온 우유만 씁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버터는 뭐 바로 공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손님들은 몰라요. 오늘 갓 만들어서 구워낸 빵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망하다 생각하지 말고 해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건 다 자랑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걸 잘 포장해서 잘 얘기하면 손님들도 되게 자부심 있게 먹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아, 뭐 그런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알아서 알아주겠지. 아, 아닙니다. 이게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드러내야 되고 그 아까 네이버 평점 관련해서도 네. 네, 네이버가 우리 매장에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거의 평점도 나오거든요. 평점이 우리가 몇 점이다 이런 거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는 건데도 또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점수 높은 데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소소하지만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내가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커피 볶는 기계가 너무 매력이 있어요. 손님들이 딱 봤을 때 네. 직접 볶네라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저로서는 까다롭거든요. 예, 주방을 오픈 주방 해놓는 것처럼 네.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요번에 로스터기 볶는 기계가 커지면서 자리를 이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확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그 보러. 근데 그렇게 보여준 이유가 아, 여기 이렇게 볶는 공간이다 라는 거를 오픈을 한 거죠. 보통 제 노하우들도 있고 이제 알만한 사람들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볶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린 거죠. 아니, 그럼 이제 네. 그렇게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알만한 사람들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의 뭐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반응의 변화? 일단은 요즘에는 네. 그렇게 크게 규모가 저 정도 했으면 다 이전을 해요. 왜냐면 냄새와 이런 커피 볶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 민원 때문에 이렇게 도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저감 장치를 잘 해놓고 주변에서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공간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손님들도 그렇게 큰 공장 같은 공간을 이렇게 작은 카페에서 볼 거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반전이 되는 거죠. 네. 그 커피 장비 말씀하셨으니까 1억 원을 넘게 쓰셨다고? 1억 원은 뭐 그러니까 총 누적액인 거죠? 누적액이기도 하고요. 하나가 뭐 1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1억이 넘는 애도 있죠. 아니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근데? 아 이제 제가 누적해서 한 1억 원 넘게 쓴 거는 커피 머신하고 커피 네. 가는 기계 그라인더라고 네, 그라인더에 대해서 많이 쓴 거고요. 네. 그라인더마다 또 다 다릅니다. 아니, 그거 똑같이 갈리는 거 아니에요? 갈리는 속도도 다르고요. 네. 속도의 달라짐에 따라서 맛도 달라져요. 아 그럼 속도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빠른 게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오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 컨설팅 해드리면 집기 저 어떻게 골라요? 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그럼 예산 안에서 이제 고르게 되는데 저한테 이제 받으시는 저한테 이제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의 장점은 아까 인테리어와 똑같은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인테리어 하듯이 그 커피 머신 장비를 납품하기 편한 것들을 납품합니다. 근데 저는 카페 운영을 잘하기 위한 커피 머신을 알려드려요. 그거는 노하우로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라 무조건 또 비싼 걸 쓰면 의미가 또 없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최적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제 1억 원 넘게 쓰면서 배운 거죠. 그거 하나 건진 거예요. 그럼 네. 최근에 이제 그 커피 장비 하나에 1억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네.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이요? 네. 몇십만 원짜리부터 뭐 1억이 넘는 그 장비까지 다 써보고 네. 알게 된 건 뭐예요? 커피 볶는 기계가 네. 산업화 기계이기 때문에 네.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집니다. 굉장히 많이 비싸지는데 그렇게 돈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안전상의 이유가 좀 크고요. 불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 화재 위험이나
이렇게 누가 다뤄도 안전상으로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커피가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치킨을 튀겨 먹을 때 네. 집에서 이렇게 전기로 꽂아서 튀길 수도 있지만 시장 같은 데 가면 네.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풍덩풍덩 빠뜨려서 하는 가마솥 통닭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마솥이 주는 그 느낌이 또 있어요. 그 열원이 그냥 그 냄비나 어떤 튀김기 안에서 튀겨지지만 똑같은 온도라도 맛이 다릅니다. 거기서 주물에서 오냐 스테인리스 튀김기에서 튀겨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걸 손님들은 맛있다 맛없다로만 표현할 수 있지만 손님들이 또 찾는 가게들은 그 두 개 구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은 가마솥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최소한 잘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요. 시장에서 가마솥을 선택하는 이유는 튀김기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커피 볶을 때 저는 이제 깊은 맛을 좀 좋아하고요. 라떼에 잘 어울리는 원두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봐서 네. 아 요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른 거죠. 저는 카페 잘 모르지만 거의 뭐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작가님한테 네. 배우면서 딱 든 생각이 아, 그 1억 5천만 써놔야겠다 그 기계에다가 그 사람들이 야 이거 1억 5천만짜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걸 하면은 아 그 생각 못했네요. 약간 인스타에도 약간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액수를 적어놓겠습니다. 네, 아, 그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그 시도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고객들에게 무료 리필해준 거. 네. 뭐 라떼도 무료 리필해주셨다고. 라떼도 해줄 때 있고요. 물론 사람들 많을 때는 제가 못해줄 때 있고요. 못해주죠, 네. 못해드리고 네. 이렇게 한가할 때들이나 처음 봤던 분들이나 유난히 커피를 좋아해 온 분들은 네. 티가 나요. 티를 안 내신다고 하시겠지만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메리카노 드셨던 분들이라도 뭐 다른 메뉴를 제가 드리기도 하고 라떼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제가 아메리카노든 라떼든 제가 다른 스타일로 좀 드리면서 저희 카페를 좀 즐기시기를 권해드리죠.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그 시뮬레이션이 궁금해요. 제가 뭐 커피를 마셨어요. 작가님 카페에서 나가는데 갑자기 뭐 하나 더 드세요 이런 거예요? 나가는데 이렇게 잡아서 하진 않고 빈잔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할 여지가 있고 또 빈잔이 딱 빠른 시간 내에 됐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두리번 두리번 거린다 약간 그 느낌이 있습니다. 말로 네. 표현할 수 없는 더 원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하면 제가 드리죠. 그리고 말을 이렇게 시켰을 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반응이 확 다르고요.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반응이 좋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드리죠. 줘보니까 뭐 좀 달라지나요? 뭐 그 고개 다시 왔다든가 이런 게 좀 변화가 있나요?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아무래도 훨씬 높아지고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일반 직원들이나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한 잔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진기한 광경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개인 카페들은 그 사람에게 이 곳을 기억시켜야 되거든요. 그 노력을 어떤 것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 한 잔 더 주는 거 부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카페 사장님들이 한 잔 더 드리는 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계속 계실 거면 어차피 손님들도 아예 없는 매장보다 한두 명 있는 매장이 한가한 시간대는 도움도 되고. 아니 그 이제